같은데 아깝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과일 바구니라는 거를 저희가 찾게 됐고요. 제가 생각했던 만큼 이제 과일 바구니 전문샵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아이템을 안동에 돌아와서 왜 꽃집처럼 과일 바구니 전문점 해가지고 선물 전문점을 차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일 바구니 전문점으로 제가 오픈하게 됐습니다. 선물용으로 나가는 거 아니면 답례품으로 나가는 거 용도에 맞게도 과일 디스플레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손님들이 과일을 골라가듯이 과일 바구니를 골라갈 수 있도록 DP를 전문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손님들이 개인 손님이 가져갈 수 있도록 컵 과일 같은 것도 가격대별로 먹기 좋게 DP하면서 기존 청가랑은 좀 다르게 아예 역으로 과일 바구니 컵 과일 전문점으로만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급성장해서 기분은 좋죠. 좋은데 책임감? 거기에 대한 무게도 엄청 커져서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좋은 감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훨씬 더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결은 계속 도전하는 그냥 끈기인 것 같아요. 반대는 엄청 심했죠. 지금도 꾸준하고 부모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빨리 망해라 망해라 너 장사 안되지 이게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왜냐면은 장사를 빨리 접고 다시 교직생활을 하는게 저희 부모님의 꿈이었고 지금도 희망이세요.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이나 직장 동료분들도 반대가 엄청 심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장사에 도전하려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대답은 그거예요. 힘들다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자신 있으면 도전을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이제 나머지 주변 반응은 지금 그 정도예요. 캐니야 항상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경기가 조금씩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일 같은 경우로는 코로나 영향도 컸지만 원래 유난히 장마가 길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이렇게 조금 많이 잘 안 되고 단가는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고민이 가장 많이 큰 것 같고 베스타그램 처음 시작할 때 태그에 과일 바구니 검색하면은 거의 독점? 거의 로제풀이 점령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뭐 이런 게 있었네? 새로운 게 생겼네? 독특하네? 해서 관심은 엄청 많이 가져주셨어요. 많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떼부자가 된다거나 대박이 났거나 이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생각드는 게 인스타에서 이제 혼자 과일 바구니를 알린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쉽게 근접성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컸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는데 그 방법은 이런 같이 과일 바구니 과일 선물 전문점으로 하는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크게 했었거든요. 로제풀 TV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돼서 많이 어색하고 지금도 많이 떨리는데요. 앞으로 점점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편한 언니로 다가갈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